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감한 제주 부산 항로 여객 수요가 회복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부산 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연간 4만 4천여 명이던 제주 부산 항로 여객 수는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 2만 5천 명으로 42% 줄었고 지난해에는 2만 6천여 명으로 4.4% 반등했습니다. 한편 화물은 2019년 23만여 톤에서 지난해 24만여 톤으로 늘었습니다.